안녕하십니까.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선생님들하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관련된 운동의 동작을 좀 배워볼 거예요. 이전 시간에 전거근 편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어깨뼈에 조절된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조절 능력을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군가는 자꾸 뭔가 팔을 가지고 어깨뼈에 대한 조절된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거근의 오리진 인서션에 대한 개념 배웠을 때 이 팔뼈하고 상관성이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전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왜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면, 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마이크 때문에 제가 벗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몸이 막 그리 좋지 않으니까 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업워드 로테이션, 그 다음에 다운워드 로테이션, 업워드 로테이션, 다운워드 로테이션, 이런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때 이런 업워드 로테이션을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딱 해놓으면 이 자세가 라인업이라고 하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디빌딩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운동학적으로 분석을 해도 라인업이라고 하는 자세를 기점으로 흉부와 광배근, 삼각근의 기준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어깨뼈를 중심으로 내 상지의 개념들의 표현력을 높여주는 동작이 되기도 하지만, 라인업이라고 하는 동작을 통해서 어깨뼈에서 절대 찝힘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이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빌딩 자체는 사실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그게 내 몸에서 가장 직관된 기준으로 운동의 수행 능력을 내 몸의 근육한테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동작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무게를 많이 들어야 된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무게를 선택해서 훈련을 한다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에서도 스쿼트 동작을 채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요가에서도 런지와 스쿼트와 같은 동작들을 채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굉장히 좋은 운동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조금만 운동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의 법칙들만 선생님들께서 학습하셔서 해석할 수만 있다면, 이제 이 운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운동들이 어느 고객한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될지는, 이제는 고객의 신체 구조만 분석할 수 있는 기준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동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되지만 고객의 신체 구조도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 운동과 이 고객이 만났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지금은 하면 안 되는 건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 어깨면으로 운동을 시키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어깨 관절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어깨뼈를 머리 위에서 보는 관점에서 레터럴 레이즈가 왜 스캡션 방향이라고 하는 어깨면의 30도 앞쪽으로, 이마면의 수직면이 아니라 30도 앞쪽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는 마치 팔을 이렇게 가는 동작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동작이다 라고 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왜 그렇게 표현을 드렸냐면, 우리가 해부학적 자세를 놓고 봤었을 때 극상근의 위치가 삼각근의 델토이드 튜버러시티라고 하는 삼각근 조면부하고 일치되는 각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때 그 위치를 표현하고자 극상근과 삼각근의 방향을 직선으로 거는 거예요. 이 기준을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서 90도의 운동면을 하나만 더 만들면 그게 프론트 레이즈가 되는 거고, 그 프론트 레이즈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볼륨이 더 커 보이세요?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게 전면 삼각근의 볼륨이 더 커질까요?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전면 삼각근의 볼륨이 훨씬 커요. 자, 이 설명을 하려고 그 어깨면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 어깨면에 대한 구조로 운동을 했었을 때 어깨가 덜 찝힌다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아이, 죄송한데 책을 좀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깨면으로 팔을 올린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여드리는 뼈의 형태처럼 그냥 뼈와 뼈 사이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요. 관절 주머니 밖에는 인대들이 덕지덕지 쌓여 있어요. 마치 주머니를 싸고 있다고요. 그걸 조인트 캡슐, 시노비알 멤브레인, 리가먼트, 그 안쪽에는 아티큘라 카틀리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시노비알 플로이드, 윤활액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7가지 구성요소를 우리가 윤활관절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7가지 필수 조건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깨면이라고 하는 30도 앞쪽으로 가는 방향은 관절의 부피가 겁나 커요.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주머니가 이렇게 쌓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쌓인 주머니 맨 위층에는 리가멘트 뜯으면 조인트 캡슐을 뜯으면 시노비알 멤브레인 안에 시노비알 플루이드 윤활액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절과 관절 사이엔 관절 연골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감각신경이 있겠고 혈관이 있겠고 그렇게 일곱 가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조건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막을 싸고 있는 거거든요. 관절 주머니가. 근데 관절 주머니의 부피가 커 라고 하는 건 이런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병진 운동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운동학 책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벌림을 하는 과정 안에는 병진 운동과 함께 위로 굴러가려고 하는 속성이 커진다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럼 이 맥락을 놓고 보게 되면 여기가 임상적으로 1cm가 채 안 돼. 약 9mm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9mm밖에 안 되는데 극상근 힘줄 이마면에서 딱 잘라서 보면 한 4, 5mm 정도 돼요. 그 위에 벌사 있거든요. 윤활집. 크게 한 1mm 정도 된다고 가정해요. 자, 그 밑에 인대들 있거든요. 그러면 팔이 80도 정도가 되면 여분의 공간이 별로 없어요. 이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90도에 가면 가면 갈수록 누구나 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이 얘기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면 위팔뼈가 어깨를 찝는 게 아니라 벌림을 하고자 하는 동작에서 어깨뼈가 적절하게 이런 어버드 로테이션 방향을 못 해주니까 어깨뼈가 찝힌다. 두 번째, 이 어깨면에서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이 과정은 결국 관절 안에 부피가 커진 상황이에요. 그러니 관절이 위아래 앞 뒤로 병진 운동을 하게 되게 좋은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절의 안정성이 좋겠어요? 불안전하겠어요? 가장 불안전한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의 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열린 관절 자세라고 하는 루즈 팩트 포지션 자세에서는 능동적인 근육들이 힘 발생을 겁나 해가지고 이 관절의 안정성을 취득하려고 근육의 힘 발생이 자연스럽게 액티비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신경계 활성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관절이 다칠 수밖에 없으니까 동원 능력을 많이 펼치려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거근의 어버드 로테이션을 미리 만들어버리면 요것과 요거 보세요. 어버드 로테이션을 만들면 이미 열렸죠. 그러니까 맘 놓고 던질 수 있겠죠. 그 동작을 제가 여기서 표현드렸던 어버드 로테이션 자세에 대한 등척성 기준으로 팔을 이제 맘 놓고 벌림해도 어깨 찝힘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전거근의 어버드 로테이션 시키는 기능을 등척성 운동, 길이 변화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했을 때 어깨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어깨 손상을 피해갈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동작들을 뒤에서도 좀 보여드리고 옆에서도 좀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좀 먼저 보여드리면 이 자세에서 이대로 가는 방향성의 자세가 아니라 날개뼈를 이렇게 어버드 로테이션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러고 있을 때하고 지금 얘는 팔을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가죠. 왜? 어깨뼈가 걸려있으니까. 자, 그 상황에서 쭉 당겨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팔의 받침점이 되는 거거든요. 받침점이 이해되시죠? 받침점이. 그럼 어깨가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전면에서 보여드리면, 자, 어버드 로테이션 먼저 잡아놓으면 팔이 이렇게 좀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잡았을 때 어깨만 이렇게 내려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깨가 균형이 안 맞아 맞는 얘긴데 그걸 어디서 말하는지 못 찾거든요. 보세요, 제 오른쪽 어깨뼈가 다운워드 로테이션 되면 제 어깨뼈 밑으로 더 내려가 보이죠. 얘는 올라가 보이죠. 이런 불균형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깨의 균형, 어깨의 얼라인먼트를 제대로 잡으려면 날개뼈가 양쪽에서 딱 어버드 로테이션 잡으면 지금 수평각 딱 잡히는 거 보이세요? 이 기준을 가지고 천천히 가시면 돼요. 내려와도 이거 못 내려가요, 팔이. 왜? 날개뼈가 지금 어버드 로테이션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자, 제 삼각근 한번 보세요. 팔이 벌렸어요. 자, 내려오면 측면 삼각근 동그래지는 거 보이세요? 이게 사실은 후면에서 밀어주는 거거든요. 밀어주는 거. 그래서 영상 중에 황철순 선생님이 외부에 교육 나가셔서 자, 어깨가 벌림하고자 할 때 내려오면 정상적이라면 이런 동작이 나와서 어깨가 빵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 어깨뼈를 보시면 팔을 벌림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돌아가 버리게 되면 이런 방향이 나와요. 그럼 어깨가 오히려 숙는 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숙는 방향. 근데 팔이 내려온다는 건 근육의 길이가 길어져야 돼요. 근데 이 자세는 어깨뼈가 아래 돌림이라고 하는 다운워드 로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에이크로면이 이 델토이드 쪽에 휴머러스 쪽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짧아지는 동작이 돼요. 지금 여기 홈 파여 있는 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동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밀어버리게 되면 삼각근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면 자, 팔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날개뼈는 이미 어버드로테이션 자세를 잡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뭐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뭐 어깨가 큰 게 아니어서. 자, 전면에서 다시 보여드리면, 자, 벌림했어요. 내려올 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이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네, 일반적인 건 이렇게 내리려고 하죠. 이러면 어깨 짧아진다고. 갔다가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전거근이 팔이 벌림됐다 내려올 때 이미 어버드로테이션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뒤집어 까줘야 된다고, 이렇게. 포스트 애틀팅과 익스터널 로테이션, 어버드로테이션 해줘야 된다고. 그 상황이 손상 없이 운동할 수 있는 방향이에요. 제가 10개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가 이걸 좀 옆에서 보여드리면, 기존의 어깨에서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어깨면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담았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보여드린 동작은 어깨면이 아니라 이마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어깨의 기준은 어깨뼈의 글라노이드 포사라고 하는 날개뼈의 관절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개뼈가 위팔뼈하고 마주할 때 그 관절면, 어떤 건지 아시죠? 그 관절면이 마치 약간 사선 앞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이렇게 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등 펴물 하고 어버드로테이션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 관절면이라고 하는 글라노이드 포사가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을 갖고 있다가 이런 면이 된 거잖아요. 그럼 삼각근 입장에서는 델토이드의 조면이 옆에 있나요? 사선 앞쪽에 있나요? 앞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수직 축을 놓고 가로면 입장에서 보면 가쪽 돌림을 해주는 상황이 측면 삼각근의 델토이드를 더 짧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즉, 이 방향보다는 이런 자세에서 이 방향이 델토이드의 구심성 수축, 즉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 발생할 수 있는 수축력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해줘야 되고 포스테리어 틸팅 해줘야 되고 어버드 로테이션 만들어라가 어깨면 스캡션 방향으로 레터럴레이즈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마면 방향으로서의 레터럴레이즈를 통해서 측면 삼각근의 또 폭발적인 구심성 수축의 강도를 통해서 근육의 수축 강도를 높이고 수축 강도가 증가된 그 상황을 놓고 측면 삼각근의 발달에 대한 기준들을 더 높이 끌고 갈 수 있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서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 동작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측면 삼각근에 대한 기준들, 그 다음에 방향들, 뼈가 움직이는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근육이 마음 놓고 움직이는 과정 안에 뼈들의 회전 운동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 조직들의 스트레스를 줄여갈 수 있는 방향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기준으로 놓고 운동에 대한 방향성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학의 격언이라고 좀 할 수 있는 표현력 중에 하나가 구조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동을 할 거야? 구조의 안정성을 불안정하게 해놓고 운동을 할 거야? 어떤 게 더 내 몸에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올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의 요는 이거예요. 어깨뼈의 임핀지먼트는 팔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어깨뼈가 조절을 해줘야 된다. 어떤 조절? 어버드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속도의 조절을 위팔뼈가 벌림하고자 할 때 타이밍에 맞게 가줘야 된다. 그리고 가장 최적의 방법은 어깨뼈를 이미 어버드로테이션 시켜놓고 등척성으로 딱 만들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팔이 벌림됐다 내려오고 벌림됐다 내려오는 과정들을 만들면 위팔뼈는 어깨 지붕 쪽으로 가서 때릴 수가 없어요. 이미 공간 확장이 엄청나 있거든요. 왜? 얘가 어버드로테이션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ST 관절 입장에서 60도만큼 위돌림 한 거거든요. 이게 180도 할 때는 쓰는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90도 따위에서 찝히겠어요? 안 찝히겠지. 이 부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